자, 카카오가 5대 1의 비율로 주식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. 예전에 액면 분할을 했던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은 뭐 3개월 뒤에 하락하긴 했지만 또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우상향을 했잖아요, 전문가님. 네. 그래서 카카오도 또 그러한 길을 밟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, 전문가님? 좋게 보시나요? 네,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네, 드렸습니다. 그렇죠. 나올 때마다 진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의 성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일단 액면 분할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접근성을 좀 늘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삼성전자나 이제 네이버의 그 지난 이력들을 좀 뭐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. 일반적으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좀 긴 시간 동안 좀 횡보를 하긴 합니다. 그게 이제 뭐 3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9개월 뭐 조금 더 길게 가는 그런 기간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액면 분할에서 접근도가 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소액주주들도 좀 많이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서 원래 접근도가 좀 적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데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로 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 부담에 따른 그런 이제 요소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많은 접근도가 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액면 분할하고 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뭐 특히나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 했었죠.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그때 주가가 현재 주가로 치면 14만 원 정도 라인인데 지금 40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을 좀 이뤄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. 삼성전자도 결과적으로 이제 5만 원대 쪽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9만 원까지도 올라왔다 지금 8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미래나 전망들을 좀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액면 분할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카카오가 그 액면 분할을 제외하고 또 본업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. 뭐 커머스라든지 그다음에 광고 쪽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웹툰도 저는 좀 굉장히 좀 집중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본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는 뭐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산업으로 나가든지 간에 충분히 그 이제 수익성을 빠르게 좀 땡겨올 수 있는 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본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굉장히 좀 큰 상황에서 액면 분할을 통해서 앞으로 더 접근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흐름들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플랫폼 액면 분할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어차피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실 접근하기보다는 뭐 약간 삼성전자처럼 길게 중장기로 생각을 하시고 차곡차곡 모아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한번 또 우리가 매집을 해볼 수 있는 좀 중요한 기회가 왔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중장기 플랜으로 접근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전문가님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. 카카오는 4월 15일에 분할 상장을 할 예정인데요. 전문가님, 근데 오늘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어제 댓글을 제가 확인하는데 이게 삼성전자를 좀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랑 삼성전자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?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. 국내에 한해서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네.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나요, 전문가님? 뭐 사실 삼성전자는 뭐 거의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존재이다 보니까 네. 그렇게 좀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플랫폼의 힘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을 좀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 안 다루는 사업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거의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다 섭렵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겠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종목군들의 이런 힘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단순 비교는 사실 조금 네. 어렵지 않나라고 그렇죠.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카카오를 전망하셨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 또 주가 추이로 계속해서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해림 헬스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